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지금 극장 모형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 60% 정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면서 중간에 뭐 애로사항, 풀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극장 모형을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마감을 지어야 될 것인가를 그냥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밑에 지금 보이는 게 극장 모형입니다. 극장 모형이고 기본 구조는 지금 철 프레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해서 표면을 이제 합판 마감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포맥스 마감 그리고 그 내부에는 모터를 이용해서 움직임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움직임 있는 장치. 그러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 위치를, 그리고 또좀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그 조명에 온 오프 되는 릴레이나 온 오프 되는 시간 타임이죠. 그리고 음향도 온 오프 되는 시간 타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뭐 쓰는 재료나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해야 될 것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태를 갖춰놓고 이제 도장 작업하고 바깥에 이제 외형 조금씩 이제 데코 들어가는 것들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제 모타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영상 제작되는 영상들은 제가 이제 그 무대 모형 제작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뭐 모형 제작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층에서는 이제 지금 모타 제어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엄청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스텝 모터를 구동하는 스텝 모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수치값을 입력을 시켜놓고 그것에 의해서 작동이 될수 있게 하는 지금 이게 계속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를 이용하고 스텝 모터 지금 이런 모터를 이용하고 이런 릴레이도 사용을 해서 어떤 조명이나 또 음향 때에 따라서는 또 하나의 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뭐 저기에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원리 이렇게 잘 모르는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 가면서 저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 과정 중에 한번 배워 놓고 해 놓으면 나중에 뭐또 나중에는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아두이노를 공부하는 테스트하고 하는 저의 작업 공간입니다. 지금 테스트 이렇게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끝까지 계속 이제 관련된 자료들 비슷한 내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 하고 뭐 네이버 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그 비슷한 류의 작업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계속 참고를 찾아보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죠. 끝이 없습니다. 그건. 공부를 하는 건 끝이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는 계속 그렇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좀 여기 지금 저기 오케스트라 피트 안에 들어가는 그 아주 작은 연주자들이죠. 연주자 음악을 하는 연주자들의 이제 모습 이런 작은 미니어처를 지금 출력하고 있는데 저 안에 이제 장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오류 때문에 이렇게 생긴 줄이고 아무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아주 작은 그 미니어처를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서 저기에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끝났네요. 이렇게 작업을 공부를 하고 여기는 또뭐 3D 프린터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뭘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자의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공부를 해가면서 배워서 접목을 시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그냥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 그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한다 생각하고 연구를 한다 생각하고 자기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키워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공부하면서 다음에는 좀더 뛰어난 걸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 좀더 뛰어난 걸 뭔가를 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그 마인드예요. 다른 건다뭐 지나가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중간에 뭐이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느끼는 저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저 모형 제작을 만드는 과정들도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고 또 도움이 될수 있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포메이커스 작업실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